프린트 한번 봐봐요. 오늘 프린트.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놓은 프린트네요. 자, 첫 번째 과세 대상 정리됐네요. 원래 책에도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하도 안 보니까 내가 또 정리해서 왔어. 그러니까 자, 과세 대상 1. 부동산 토지건축물이죠. 2번 준자가 들어가는 것은 5개.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몇 개예요? 7개.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광어. 골, 콘, 종, 승, 요. 이렇게. 그 다음 4번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승계만. 4번. 그 다음 취득의 구분.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과 2번 뭘로 나눠요? 간접취득. 그럼 1번이 2번이 간접취득이죠? 지목변경, 개수, 종류변경의 공통사항은 뭐다? 가액증가. 미출구원과 가액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2번은 과점조절은 출발이 B. B가 붙어야 50% 이상 초과 점유할 수 있죠? 취득자가 과점주주다. 과점주주는 뭘로 본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과세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납세의무자에 내려와요. 몇 번? 7번. 7번 과점주주 화살표 나와 있죠?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왜 안 봐요? 이중 과세이므로 법인에게만 과세요. 법인에게만. 그 다음 납세의무자 금방 배웠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읽어보면 되고 포인트는 8번, 9번 아니에요. 8번 봐요. 가족 간의 취득은 공짜죠? 증여. 그러나 공매, 파산 선고, 교환 이런 거는 대가가 나가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9번은 포인트가 부담부증이죠. 채무는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다만 가족이 등장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에는 전체가 공짜죠.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단 가족도 증명하면은 유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8번, 9번만 딱 차리면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보면요. 8번, 9번 신경 쓰라고요. 자, 그 다음 기본서로 들어가요. 자, 89페이지. 취득 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취득 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취득일이에요. 취득일. 취득일이라고요. 그럼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죠. 시기가 뭐예요? 첫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왜 첫날이 결정돼야 돼요? 60일 결정하려고. 첫날이 결정되면 60일 더하면 그 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요. 그 다음 날짜가 결정되면 뭐를 갖고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까?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이. 날짜가 결정되면. 그럼 그리고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여?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네요. 언제 성립된다고요? 취득할 때. 취득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취득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다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취득세 계산할 때 세 번째 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뜻이에요.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취득도 몇 가지가 있어요. 취득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죠. 유상, 무상, 원시, 간조 취득이 있죠. 그래서 취득 방법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다르죠. 그럼 유상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고요. 그럼 유상도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벌써. 그럼 세 가지가 전부 뭐다? 원칙입니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원칙은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주죠? 계약일. 중도금 주네요?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 주네요?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등기 접수하죠? 등기 접수일을 지방세에서는 등기일이라고 그럽니다. 등기일. 그래서 원칙이 뭐다?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이라고요. 잔금이 끝나면 내 거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잔금 지급일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사실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계약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하나는 뭐다? 연부거래하죠? 연부거래하면 1번 2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상 연부가 들어가야 돼요. 연부금 지급일. 세 가지로 구분해. 단 등기가 빠를 때 선등기. 등기가 빠를 때는 앞에 게 없어지죠? 앞에 게 없어지잖아요. 등기가 빠르면. 등기가 빠르면 취득일이 뭐다? 등기, 등록일로 갑니다. 이해랑 비교해서 빠른 날. 이해랑 비교해서 빠른 날. 이해랑 비교해서 빠른 날. 따로따로 가는 거죠? 따로따로. 항상 등기가 빠르면 등기 등록일로 가요. 그래야 돈을 하루라도 빨리 거둘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왜 사실상이 붙었어?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원래는 똑같아. 그러나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왜 사실상이 붙어?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래.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래니까 뭐다? 객관적인 거래라 그래요.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거래다. 그리고 밑에는 뭐다? 밑에는 일반적인 거래라 그래요. 일반적인 거래는 뭐를 인정해줘요? 계약서를 인정해줍니다. 자,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거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법에서 다섯 개. 국수 공판장 다섯 개예요. 다섯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 국수 공판장. 해당하는 거래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뭐만 쓴다? 계약상. 연부는 언제나 3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번 보자고요. 1번. 자, 89페이지. 유상이네, 유상. 1번. 객관적. 그래서 객관적은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1번은 국가. 국가 등으로부터 거래하면 잔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2번 수입. 수입하면 수입 면책에 의해서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3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공경매. 공경매로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을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경락대금 완납일. 경락대금 완납일을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똑같은 거요. 그 다음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만 믿어줍니까? 과로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은 속일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상. 그러나 거기에 보시면 판결문은 별 하나 딱 붙여요. 화해, 화해, 인낙, 뭐 이런 거, 포기.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나왔어요? 제외. 제외한다는 뜻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다섯 개만 사실상. 화해가 뭐예요? 서로 합의하는 거잖아요. 소송이 걸렸어요. 판결까지 안 가고 당사자끼리 법원에서 화해를 하면 뭐를 꾸며요? 조서를 꾸미죠? 그럼 이게 판결이 딱 된 거예요. 소송이 끝난 거야. 화해 조서. 이것도 판결문의 일종이에요. 그럼 거래가액은 5억이에요. 그 서로 합의하죠? 거래가액은 5억인데 서로 합의해서 7억으로 갈 수도 있죠? 서로 합의해서 1억으로도 갈 수 있죠? 그 세금이 막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합의해서 오늘 주기로 했는데 2개월 후에 주기로 했다고 합의할 수 있잖아요. 이미 60일 지났어요. 알아들었나요? 가산세가 붙어 있잖아. 그럼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있죠. 합의해서. 게다가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결여됐으므로 사실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뭘로 가라는 얘기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이 아닌 건 전부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계약상으로. 그래서 이런 화해 조서 등은 안 믿어줘요. 취득가액을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날짜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죠. 안 됐나 이거지. 어떤 판결문만 믿어준다고요? 확정된 판결문은 믿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법인장부. 그래서 법인장부도 장부 등으로 여러 가지 원장, 보조장 이런 거로 증명하면 믿어줘.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분양받죠? 개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취득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회에서. 분양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죠? 분양대금 완납을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거죠. 다섯 개.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어디 가요?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다?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겪어본 게 개인 간의 거래하잖아요. 그럼 신고해야죠? 매매계약서를 들고 시군구로 가서 신고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나와 있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믿어주는 거야. 일일이 정부가 실질 준 날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신고하는 순간 날짜를 믿어준다고요. 자, 그럼 그림 나왔네. 그림 위에 박스 89페이지에요. 1번 개인 대 개인은 계약서로 신고 들어가죠? 계약서로 믿어줘 무조건. 2번 법인이 끼었다. 국수공판장이 아니니까 법인은 무조건 뭐다? 사실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국가 등이 끼더라도 무조건 뭘로 간다? 사실상으로만 간다고요.
속일 수가 없는 거래이므로 단 왜 지금 책을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넘기세요 그러면 넘기는 거예요. 불안하네요. 왔다 갔다.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붙는 거니까 천천히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 대 개인만 계약서로 가요. 두 번째는 국수공판장이 아닌 것도 계약상으로 가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는 거야 부드럽게. 자 2번 나왔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일반적 대표적인 뭐다? 개인간. 1번에 나왔잖아. 개인간. 그다음 객관적 취득 이외 거래 및 계약 개인간 다섯 개를 뺀 나머지와 개인간이에요. 확인했어요? 자, 그다음 2번, 3번을 잘 봐야 돼요. 딱 묶어서 별 하나 딱 붙여요.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칠판 한번 보라고요? 칠판 한번 봐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뭐라고 나왔어?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모르겠대요. 알면서도 이미 가산세가 붙어 있어요. 60일 지났어. 그래서 모르겠대. 아,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모르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까요? 취득세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만든다? 계약일부터.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취득이라면 큰일 나. 계약일부터 며칠이 경과한 날. 60일. 60일 경과. 경과일이 뭐다? 취득일.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계약일이에요. 취득일에 속으면 안 돼요.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이날이 취득일이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 돈 내면 되는 거죠. 왜 60일이에요? 모든 거래는 일반적인 거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까지 기간이 약 두 달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두 달은 큰 달 작은 달이 있겠죠. 60일 경과 61일째가 되면 취득일이 된다고요. 계약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취득일 하면 큰일 나요. 취득일은 잔금 준 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거 무슨 거래야?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다? 개로 시작하는 거야. 개. 개. 역시 여기도 개. 개 세 마리가 왔다 갔다 그러네요. 개. 개. 개만 써요. 우리 아파트에 어떤 아줌마는 개를 세 마리 끌고 다녀. 끈을 길게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끈을 짧게 하더라고요. 개그들이 살이 통통 올랐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마리만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세 마리. 아, 주민들이 다 쳐다봐. 신기해서. 우리나라 개 키우는 인구가 4명 중에 1명이래요. 이제 애들도 안 낳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이 되면 개와 인간이 동등하게 됩니다. 이제. 아, 그럴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노처녀 노천각은 개 키우면 안 돼요. 시집장 가기가 힘들어. 거기에 의존해. 그런 심리 상태가 있대요. 개는 내 말 잘 듣잖아. 딸이면 남자친구처럼 다 이렇게 해도 걔는 꼬리 치면서 다 받아주잖아. 근데 딸이 다른 남자친구 그러면 틱틱거리는 놈도 있잖아. 그럼 퇴짜 놓고 걔 앞에 대화하는 거야. 오늘 누구 만났는데 네가 더 좋다라는 동작. 그 다음. 아니 노처녀 노천각은 개에 키우면 시집장 가기가 더 힘들다고 그 어디서 뭐 우스갯소리로 나왔어요. 포기를 많이 한대요. 배우자를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래서 개 키우면 몰래 어디 갔다 숨겨놔 버려. 자 그다음
숨겨놓으면 또 난리나요. 그거 찾아다니더라고 또 가출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번. 2번. 자, 2번도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미출거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출거요 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해당 서류가 뭐다? 오른쪽 1번, 2번, 3번, 4번 화해조서, 공정증서, 3번 계약해제신고서, 4번 다 중요한 거는 과로예요. 며칠이에요? 과로. 6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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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여주세요. 출발이 뭐라고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법정신고기한이 며칠이라고 아까 배웠어요? 60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포인트가 뭐다? 계약을 해제. 나가리 시켰잖아요. 아무 때나 해제시키면 안 돼요. 법정 신고 기한 안에 해제를 시켰을 때만 인정합니다. 그럼 말로만 떠들면 안 돼요. 입증 뭐다? 서류를. 서류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가 알죠. 그 60일, 60일, 60일 있어요. 어? 근데 출발이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등기등록을 하고 그러면 세금 낸 거야. 이미 알아들었나요?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나가리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서류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정부가 아니까. 그럼 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시켰을 때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뭐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포인트는 등기등록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2번, 3번은 잘 봐줘야 돼요. 공통사항은 뭐다? 둘 다 숫자가 60일, 60일이에요. 둘 다 30일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림 보자고 하면 그림. 거기 그림 나왔네. 그림 나왔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신고 납부하고. 그럼 원칙은 뭐다? 잔금입니다. 단 등기가 빠를 때는 화살표가 어디로 갔어요? 등기일로.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이 되겠죠? 원칙은 잔금. 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럴 때는 등기일이 취득일이고 빠른 날. 설명했잖아요 이거. 이해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이해보다 등기가 빠르면. 왜 이거 안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두드렸는데 지금. 어? 그거는 기억하고 살아. 선생이 딱 두드리면 아 보라는 뜻이군. 참 별거를 다 가르치네요 지금. 자, 그 다음 3번 연부. 자, 연부. 자, 연부는 할부가 아니라 연부. 연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연부는 몇 년 이상 나누어 주면 연부예요. 2년 이상. 그래서 시커먼 박스에 미출거예요. 2년 이상 나와 있네요. 여기가 대전광역시죠. 대전. 대전이잖아. 대전. 대전 광역시, 광역시.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연부 거래합니다. 갑돌이가 연부 거래해요. 500억짜리 부동산을. 그럼 계약서를 5년 썼네요. 그럼 2년 이상 쓰면은 연부가 되죠? 대전 광역시청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지방자치단체. 계약서 5년 썼잖아요. 5년. 5년 썼어요. 그럼 1년에 얼마씩 주겠다는 뜻이에요. 100억씩. 100억씩. 100억. 100억. 100억씩 주는 거죠.
이러한 법이 없다면 돈 거들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5년하고 엔드 60일 기다려야죠? 그럼 세금 뜯기잖아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움으로 연부는 법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다섯 번 내야 됩니다. 연부금 줄 때마다 신고하고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 몇 번 낸다고요? 다섯 번. 그럼 이날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실상이 붙어서요? 이러한 거래는 개인끼리는 안 일어나요. 주로 누구랑 일어난다? 국가 등과 일어나므로 연부금 줄 때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상만 붙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맨 앞에 100억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100억 속에는 주로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금을 포함하겠죠? 계약서 쓸 때 계약금을 포함해서 100억 준 거예요. 그럼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항상 뭐다? 포함한다. 돈 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날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왜 사실상을 써? 국가 등과 거래하는 거니까 대부분. 아, 이 건물 팔 때 5년 계약서 쓰면 미친놈이 알아들었나요? 그냥 단순간 안에 받아버린다고요. 수일 이내로 또는 1, 2개월 안으로. 그럼 이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근데 소액을 연부거래할 수 있죠? 꼼수부리잖아요. 소액을 얼마? 얼마짜리? 분할 취득하는 거야. 연으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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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이죠? 그럼 계속 세금이 없잖아.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연부금액 기준이면. 그래서 50만원 여부는 취득가액.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그럼 총액이 얼마다? 250만원이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할까요? 과세. 연부금액 갖고 따지면 계속 세금이 없어요. 취득가액 총액을 갖고 50만원 여부를 따져요. 그럼 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5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과세하겠죠? 그래서 91쪽이에요. 91쪽 총액. 총액이라고 나왔잖아요. 과로. 총액이 5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 연부금액이 50만원 하면 큰일 나요. 총액이 들어가야 돼. 총액이 안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지금 과로 제가 읽었어요. 자, 그 다음 4번 나왔네. 드디어 4번 등기일 또는 등록일.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원칙,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원칙. 근데 전자가 들어갔네.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죠. 빠른 날이 어떤 날이다?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다. 전자가 들어가면 빠른 날이 빠른 날, 앞에 게 없어지면서 등기 등록일이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유상. 유상 배웠어요. 유상. 유상만 알면 다 끝난 거야.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유상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사실상,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연부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쓴다고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이고, 비교할 때는 이해랑 등기등록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 비교할 때는 이해랑 등기등록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 합쳐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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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 무상 나왔네. 그럼 무상은 뭐를 말씀한다 그랬어? 증여.
징여. 단 무상은 특징이 뭐다? 상대방을 안 따져. 무조건 계약일입니다. 행위세니까 법률 행위가 일어나면 취득일이다. 계약일. 그러나 유상은 상대방을 따져요. 세 가지로. 유상은 상대방을 따진다고요. 세 가지로. 그러나 징여는 상대방 안 따져. 계약일. 단 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개시일이고 유증을 받으면 유증개시일이고 상속개시일 유증은 유증개시일 둘 다 사망일이에요.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은 죽어야 넘어가는 거죠. 상속에 포함해서 상속개시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또 나왔다 미출거예요. 똑같아 원리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미출거 하지 아니하고 서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시켰죠?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박스.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이거지. 아, 이거잖아. 똑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약을 해제시켜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법정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취득으로 안 본다. 그 뜻이에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 양괄호 2번 예외. 예외는 뭐다? 나왔잖아. 계약일 전에 전차가 들어갔잖아. 그럼 등기가 빠를 때는 당연히 등기등록일이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그럼 할 게 없어요? 증여는 계약일이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이고 딱딱 끊어져요. 자, 그 다음 밑에 부동산 원시. 자, 3번 원시네요.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네. 건축 또는 개수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건축. 그럼 여기서는 이해를 잘 봐야 돼. 증가한 가액이냐? 소요된 비용이냐?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나머지는. 건축은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요. 단 건축 중에 신축, 재축. 재축은 소요된 비용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괄호에 밑줄 그어요. 신재축은 제외. 신재축은 제외라고 나왔잖아요. 자,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자, 3번 원시취득 나와 있죠? 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개수했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괄호는 보지 마세요. 법조문이 뭐다? 중 빠른 날이라고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하면 뭐다? 지문에 따라 틀릴 수도 있어요. 법조문은 중 빠른 날이 정확한 답이다.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2번, 3번. 자, 올라가요. 2번, 3번. 아까 설명했잖아. 도시개발법. 환지 처분 받았잖아요. 뭐를 환지 처분 받았어? 주택을. 그래서 첫 번째 줄, 건축한 주택을 환지 처분 받았죠? 그럼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그러나 세법은 사실상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세법은 중 빠른 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출제는 어떻게 해요?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합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에 의해서 역시 뭐를 취득했다? 건축한 주택.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받았죠. 아까 조합원이 소유권 이전받으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럼 주택은 먼저 사용할 수도 있죠. 그냥 세법은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서 2번 3번은 법조문이 뭐다?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라고요. 반드시 다음 날,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5번으로 내려와야죠. 5번. 공유 쓰면 매립한 척 했네. 원시죠? 1번.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 인가 받으면 취득일이에요. 2번. 다만,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 뒤에가 답이고. 전자가 들어가면 빠른 날. 앞에 게 없어져요. 뒤에가 답이라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번을 답하고 전자가 들어갈 때는 뒤에가 답이고. 자, 그 다음 간주취득. 간주취득 나와 있죠? 자, 밑에. 다 할 필요는 없어. 포인트만. 종류 변경.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 중빠른 날. 간주취득.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이렇게 세법은 쉬워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 그 지목 변경도 뭐다? 중빠른 날. 원칙이야. 중빠른 날. 2번을 물어볼 때는 2번만 답하면 돼.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했잖아. 그럼 앞에가 없어지지. 중빠른 날이 없어지면서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번이고 전자가 들어가면 중빠른 날은 안 써요. 뒤에 게 답이고. 자, 그래서 출제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오른쪽 대표예제 한번 풀어봐요.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사실상 나머지는 계약상이에요. 그럼 답이 읽는 순간 몇 번이에요? 읽는 순간 4번 검증받은 거 4번이잖아요. 다섯 개가 아니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이거 다 겪어봤잖아요. 한 번씩 사회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누구를 끼고 사요? 중개업자. 이거 타법에서 다 배우죠. 검증 절차. 중개업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들어가서 거래가액을 신고한다고요. 갈 때 뭐를 갖고 가요? 매매계약서. 중개업자가 세금 내려간 거 아니에요. 거래가액을 확인받으러 간 거라고요. 그럼 매매계약서 갖고 가죠? 쭉 내밀면 공무원이 서류를 하나 줘요. 그거를 옮겨 적는 거야. 서류에다가 딱 옮겨 적으면 딱 확인해서 맞으면 신고 필증을 줘요. 뭐를 검증받은 거예요? 거래가액을. 그럼 날짜는 매매계약서 날짜죠?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받은 거래는 취득일이 매매계약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상. 이유는 뭐다? 검증은 누구랑 거래한 거예요? 개인 간에 거래한 거니까 다섯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다섯 가지가 아닌 건 전부 계약상으로 따진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이라고요. 왜 검증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개인 간의 거래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매매 계약서를 뒤밀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라고요. 자, 프린트 한번 봐요, 이제. 취득 시기. 정리되어 있죠?
자, 프린트로 정리하자고요. 취득세기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요.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유상. 두 글자로 유상. 자, 나왔다. 사실상, 객관적 다섯 개. 검증은 제외예요. 검증은 제외니까 어디로 가? 2번으로. 찾았어요, 지금? 자, 그 다음 1번. 계약상장 검증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60일 경과. 언제부터? 계약일부터. 취득일부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약일부터. 그 다음 2번.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류가 허해져서 등이죠.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될 때는 취득으로 안 본다. 타이틀이 뭐라고요? 아니하고. 하고 그러면 틀려요.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연부취득이죠. 연부는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왜 사실상을 써? 연부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사실상 연부금. 자, 4번. 취득일. 취득일이 뭐다? 1번, 2번, 3번이 취득일이에요. 잔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 1번, 2번, 3번. 그래서 전에 등기가 오면 앞에 게 없어지죠? 그럴 때는 등기등록일.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 읽어보면 되는 거야. 5번부터는. 자가건축은 중빠른 날. 7번, 8번도 뭐다? 중빠른 날인데 다음 날을 꼭 확인하자. 시험은 다음 날을 빼요. 그게 그럼 답이라고. 그 다음 9번. 9번은 원시취득이죠? 공사준공 인가일. 단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그럼 앞에가 없어져. 그럴 때는 뒤에가 답이고. 자, 10번은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취득. 10번은 간주취득도 법조문이 뭐다? 중빠른 날이라고요. 중빠른 날이 그럼 몇 개예요? 프린트로 보면 중빠른 날이 몇 개예요? 하나, 둘, 몇 개? 네? 됐어요. 중빠른 날 여러 개 있죠? 네 개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뭐만 정리하면 돼요? 뭐 물어볼 때? 유상. 다섯 가지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서만 써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틀린다고. 여기 봐. 오늘 며칠이에요? 2월 21일. 개인 간의 거래예요? 근데 실질 2월 20일 날 줬어. 그럼 개인 간의 거래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2월 21일이야. 하루 먼저 줬더라도. 따로 본다고요? 이 녀석이 일로 가고 이 녀석이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취득일이 언제야? 무조건 이날이지. 이때는 무조건 이날이고 하루 일찍 줬다 주장하더라도 계약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계약인 개인 간의 거래는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지 말자. 따로 규정하자. 자, 잠시 쉬었다 하죠.